그림 한 작품을 볼까요? 그림이요? 그림? 아, 이거 저아 밀레 그림이구나, 만종. 혹시 여기에서 뭔가가 숨겨진 게 뭔가 있는 걸 아시나요? 숨겨진 거요? 숨겨진 게 땅 속에 뭐가 있나? 여기도 혹시 방사선 뭐 아, 어디? 저기 뒤에 화강암 있네. 뒤에 화강암 있네. 화강암. 아, 그래서 화강암. 그렇구나. 방사선 많네요. 네, 네, 방사선. 네. 사실은 저 바구니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구니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 바구니요? 바구니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곡식 아니에요? 채소인가? 감자? 땅이니까. 네, 네, 네. 구황작물?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감자가 담겨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수확을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어?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어? 이 바구니는 사실 감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라고 아이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라고 주장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 평화로울 것만 같았던 농촌 풍경이 아닌 농부들의 비참한 생활을 묘사한 것이라는 역설이었죠. 어허, 야. 이와 같은 주장을 한 화가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살바도르 달리였습니다. 아, 알죠, 알죠, 알죠. 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엑스선을 출시하자 묘하게 아이의 시체를 담은 관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어떡해.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해 덧칠을 하면서 감자 바구니로 바뀌게 된 것이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진 않아 진실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림은 다각도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웬일이야. 사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뭐 홍역, 뭐 온갖 질병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볼 수 있죠. 아. 네. 그 엑스레이로 그 물감 덧칠한 그 밑 아래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거는 다 투과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이라 같은 경우도 미이라를 다 부숴가지고 옛날에는 안에 뭐 들어있는지 사람인지 보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대로 CT에 넣어서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형체가 있었고 뼈가 어떤 구조가 돼 있고 이 사람이 무슨 병으로 죽었을까 이런 것도 추정이 되고 다 그런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은 엑스레이, CT, MRI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러게. 엑스레이, CT, MRI. 실비보험이 되냐 안 되냐. 똑똑한데? 금액도 다르고. 금액 다르고. 그리고 이게 갈수록 더 약간 심도 있게 보는 거잖아요. 아, 그런 엑스레이에서 발견 못하는 거 CT로 갔다가 네. CT에서 발견 못하는 거 MRI. 왠지 MRI가 가장 방사능 물질이 많을 것 같아, 느낌이. 아, 더 딥하게. 더 딥하게 보니까. 맞아. 자세히 보니까. 가장 정밀하게 보는 건 맞고요. 네. MRI는 방사선을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비싼가? 몰랐어. 마그네틱이라는 거의 줄임 말입니다. 마그넷이 뭘까요? 마그네틱.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 자석. 자석입니다. 엄청난 네. 자석. 그렇죠. 아주 강력한 자석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영상화하는 거라서 자석은 방사선이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장신구 다 빼고. 네네, 맞습니다. 아, 만약에 여기 쇠를 갖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팍 하고 달라붙어서 큰 사고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진짜요? 엑스레이는 인체에 엑스선을 투과해 나타나는 음영의 차이로 환자의 증상을 진단합니다. 엑스선. CT는 똑같은 엑스선이지만 우리가 주변을 빙글빙글 돌려서 입체적으로 촬영합니다. 단면이 보이죠. 3D로 보입니다. MRI는 이제 강한 자기장, 자석을 이용해서요, 인체 단층 영상을 촬영하는 진단 검사 기기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PET스캔이라는 것도 있어요. PET은 뭐지? 강아지? 강아지 모양이. 강아지 스캔? 강아지를 촬영하는 걸까요? 뭐예요, PET? 기존까지 엑스레이나 CT는 외부에서 기계에서 방사능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PET는 저희 핵의학에 쓰는데 핵의학은 뭐냐? 핵물질을 주사를 해요. 사람 돼요? 몸에 예, 아주 미량을 주사하죠.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얘가 빙글빙글 채널 순환하다가 포도당이 어디서 쓰이는지를 보여줘요. 저기 보시게 되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CT를 찍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저렇게 붉은색으로 포도당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많이 가 있는 데는 암인 거고요. 저분은 이제 간암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전신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퍼져 있는지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네. 와, 완전 정확하게 알 수 있네. 그 개복을 하지 않아도 이제 완전 그렇습니다. 네, 암 진단의 아주 1등 공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속설 있잖아요. 어떤 거요? 막 방사선 이제 촬영하러 가면은 많이 노출되면 암 걸린다. 맞아, 네. 암 걸린다. 머리 앞에 그랬어.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맞아. 맞아, 암 걸린다. 비행기 오래 타면 암 걸린다. 막. 근데 그 정도 수치는 이제 미국을 갔다 온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오면 보통은 엑스레이 한 장 정도 찍는 양이고요. 그 엑스레이 한 장 정도는 0.1mSv인데요. 0.1은 어느 정도 수치냐? 우리가 1년 동안 맞는 게 5 정도 됩니다. 아, 그거의 한 50분의 1. 그거의 한 50분의 1. 500분의 1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니까 0.1이니까 50분의 1 맞죠. 네, 50분의 1, 50분의 1 정도 수치. 죄송합니다. 감히. 아니, 선생님이신데 그걸 또 그러니까. 이기시려고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 틀린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 영광이신데 그거를 막 겨뤄보겠다고 이거는. 아니어도 맞다고 해야 될 판에.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건방지겠군.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방사능과 방사선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게. 그러게. 이 차이를 생각 못 해봤는데. 방사능.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게 방사선 아니에요? 오, 정답입니다. 오! 네. 오! 네. 엘리트. 저희 중에 제일 엘리트거든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자, 여기 보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저기 보면 종이를 못 뚫고요. 네. 베타선은 알루미늄을 못 뚫고 감마선은 심지어 일부 콘크리트가 얇으면 뚫기까지 합니다. 감마선이 제일 위험하네요. 맞아요. 네. 영화 헐크도 감마선 맞고 헐크로 변해는 거죠. 아, 그러네. 네. 그러네. 네네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알파선이 제일 강합니다. 어? 놀랍죠? 우리가 피부에 그냥 이렇게 묻히면 종이도 못 뚫듯이 피부도 못 뚫어요. 네.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내버립니다. 얘는. 그래서 체내에 우리가 먹게 되면 알파선은 몸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체내에 있는 그 세포만 그냥 다 죽여버려요. 아~ 네, 감마선은 일부는 그 안에서 방사선 에너지가 남지만 많은 부분들은 그냥 빠져나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알파선을 쓰고 보통은 진단할 땐 감마선을 쓰죠.